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 뭐 때문에 그런지. 기마주차 깨고 찾기를 안 여셨기 때문에. 양차 깨놓을까? 강공? 천순대 찾기를 안 여네. 아, 차못 나오게 밀어버리셨다. 아, 진짜. 이런 것도 이제 차조리 묶이니까 좋지 않죠. 여기도 묶여있고, 여기도 묶여있고, 뭐 이런 수가. 좋은 행마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면포 할게요. 적용포진. 마상 나왔다 상이 나가주라 했죠. 변으로 합종 못하게. 일대 장군, 여기 죽었죠? 상으로 조를 치는 수. 뭐, 면포라든가 뭘 두더라도 상으로 여기를 먹는 수가 있겠네요. 핵이득. 일단 꿀꺽하고, 감사한 마무리다. 정확하게 나가볼까요? 지금 포로 이거 때릴 수 있죠? 상짝이라서, 이 포가 무덤입니다. 먹어보자. 냠냠. 포가 뭐, 어딜 때리고 잡으면은 상으로 궁 먹기 때문에 지죠, 장기제입니다. 넘어오면 되고, 다시 넘어오면 되고. 넘어오면서 상으로 만회나. 대차라면 대차하고 상으로 맞들이면 망하죠. 먹어. 감사합니다. 계속 먹어주고. 야, 이게 포가 빨리 이런 자리 오면 참 좋은데요. 마가 이렇게 나가면 열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나갑시다. 나갔고 다음에 마가야 뜨면은 2졸 걸리고 2상 걸리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2차로 올라왔다는 게 이게 대차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오 진출 나가 뇌나 졸래나 성내나 양방수 때리고 먹고 나가는 그런 공격도 해본다는 거죠. 여기를 먹어도 되겠네. 이거 때리고 이거 먹으면 이거 공격 나가는 수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먹읍시다. 여기 공짜니까 먹어. 이걸 먹질 않겠죠, 차가 죽으니까. 먹고. 이등치하고. 상대가 이제 대차라면 절대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먹으면 이제 뭐 차가 돈다, 이런 얘기인가? 돌면서 만회나? 지금 마가 여기 때릴 수 있죠, 일단 먹고 난 뒤에. 먹자. 먹고 난 뒤에 마가 여기 때릴 수가 있습니다. 보달라고. 뜨면은, 먹어버리나? 돌면서? 아, 그럴 수도 있네. 뜨면은 이걸 먹어버리네. 먹으면 졸로 포를 먹겠네. 헐. 안 되겠네. 야, 기분 나쁘네. 빼가자, 빽. 깁시다. 먹으면 이제 마루 먹고 나가든가 이마루 먹으면서 돌 수가 있고요. 야, 이 조리가 거슬린다. 기분 나쁘네. 마가 이제 여기 떠가지고, 보내나 졸래나 갈수 있겠네요. 아, 일단 가봐. 내놔! 보내놔. 빨리 먹으란 거죠. 빨리 먹어도. 이렇게 좀 두고. 졸 걸렸으니까. 아, 차로 지키나? 어, 밀고 들어 올라가네? 이야, 이거 밀고 잡은 이야. 아, 이거 응수를 한번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네, 그죠? 밀고 들어오면은 무섭네, 이거. 조리 무섭네, 이거. 마가 포 치고 싶은데, 이거, 장군이네? 한번 받아주자. 우와, 깡패네, 깡패. 여기 걸려있고, 여기 포 걸려있고. 아, 낼름 먹고 싶은데, 먹으면서 이 병이 또 걸린단 말이죠. 먹으면, 이거 먹고 가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서 이거 또, 이거 걸리니까. 아이고. 여사일이다, 아니다. 무손해네, 무손해. 점수가 근데 10점 가까이 있고 이기고 있어서 뭐, 좀 희생을 해도 되긴 합니다만. 때려버리고 죽어버려도 되긴 합니다. 아니, 뭐가지, 그러면? 못 참지. 먹고 올라가죠. 내놔. 마가 이거 상 때리면서 대체한다. 이런 것도 있네. 그죠? 밀면 어떻게 되지? 밀어버리면. 마가 못 때리게. 내놔. 죽었죠. 마가 상을 못 치니까. 요거를 먹으면 마가 먹고 나가면서 또 차갈면 되니까. 내놔. 차내놔. 차가 여기 올수 있습니다만 마가 먹으면서 또 포를 걸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있죠. 여기 오면은 양반 같지만 때리면서 포를 걸고. 이거를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 이제 선장군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죠, 이러면. 장기가.
먹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병으로 장고 보려면 차로 막으니까 포를 넘겨서 장고 보는 게 낫겠다. 빗장이 없으니까. 공 돌리면은 앞장에 가는 이런 수가 되겠네. 잘 넣습니다. 기마디 기마디. 자, 기마초 찾기 이렇게. 차병 먹고 놓고. 이게 뭐 절대수죠. 빠진 줄. 몇 포까지 다 주고. 아, 이러면 이제 포가 차 그런 수. 이거 뭐 유명한 수죠. 매 시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그냥 이렇게 묶어놨는 자체가 이길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길 뭐 때리고 가는 공격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묶어놓고 더 보죠. 기마진 줄. 묶어놓읍시다. 꼼짝 마라. 포가 뭐 여기 넘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가만히 이래 묶어놔도 그냥 괴롭죠. 그냥 이 상태에 장기 졌다 생각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두시는데, 뭐 아무 수도 아니고. 상 나가볼게요. 일단 뭐 상으로 여기 그랬기 때문에 합병 한번 해주고. 그걸 때리고 먹었을 때 차가 이렇게 덜 써서 포로 달라 뭐 이런 수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이 차가 나가서 말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수도 둘 수가 있죠. 나가면 달려가는 수. 가봅시다. 일단 나가볼까요? 보통 뭐 와이프분들이 방해하죠. 달려가면 죽었죠. 마 내놔. 포가 옆으로 넘지 못하니까 사망. 청구하나? 청구할 수 있겠네. 아 그러네. 청구해버리네. 이야 청구해버리네. 좋아 그럼 일단 때려. 일단 먼저 먹어. 억울하니까 먹겠지. 그때 이제 들어서서 달라고 한번 해보죠. 상진줄. 이병 걸리고 이병 걸리고 양방수. 그럼 여기 죽죠. 내놔. 차례나 한번 물어보고. 돌아오면 됩니다. 아 돌아오면은 양더 치겠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양더 줍시다. 돌아오자. 상으로 양더 치려고 하시네. 아이고 먹고 먹고. 억울하니까 먹겠지. 그때 면포 달라고 면포 삼아. 해기득. 이거 먹으면 이마 걸리고 이마 걸리고 양방수. 먹고 갑시다. 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먹어 먹어. 일단 보내놔. 내놔. 큰 소리 한번 쳐주고. 이따 장군. 궁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근데 포를 넘겨서 빨리 여기로 오르게 낫겠죠. 버릉기주고 이 포를 준비를 합시다. 그쵸 뭐 그런 거죠. 마달라고 온다는 거죠. 마달라고. 마달라고 오면 무섭네. 나 버릉길게요. 장고 버르면은 공 내려서 만 마리 줍시다. 말을 그냥 하나 줄게요. 수비할게요. 만 하나 주고 안구 하나 줄게요. 가라 응수해주고. 상이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때 상으로 이병 칠 수 있죠. 오잉 이렇게 되나. 아 여기 와서 방을 해버리네. 아이고 이러 그래. 내놔. 먹고. 이거는 이거 먹을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먹으면 밀고도 가면 지죠. 장기 장구 타로 밖에 받을 수밖에 없고 장기 졌죠. 사로밖에 못 봤습니다. 뭐 다른 거 둘 수가 없습니다. 차로 떼우든가 사로 받던 거 둘 중 하나죠. 먹고 들어갑니다. 저쪽 장기. 먹고. 뭐 이거 뭐 아시겠죠? 뭐 이 정도인데 둘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두진 않겠죠? 이렇게 두면 그냥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죠. 이렇게 두진 않을 거고. 이렇게 둘 겁니다. 그죠? 그때 이거 먹고 장구 불러버리면 궁으로 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장군에. 갔죠 갔죠. 이 지금 밑장을 부르면 마로 받기 때문에 그 수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먹는 수도 지금 대체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 수보다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장구 불러오는 게 나. 외톨이니까 뭐 졸로 막든 마로 막든 둘 중 하나거든요. 뭐 이렇게 받으면 또 먹으면서 장구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게 낫죠.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먹어버리면 꼭 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잘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